것 같아요. 자, 이제 제38차 세종국가전략포럼 제2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회의는 대주변국 외교를 주제로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제2회의의 사회는 세종연구소의 이대우 안보전략연구실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회의 사회를 맡은 세종연구소 이대우입니다. 제2회의 주제는 뭐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대주변국 외교인데, 뭐 대주변국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세 나라에 대한 우리의 그 외교 정책 뭐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에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제에 한 세 분을 모셨고요. 우리 우정엽 박사님, 박병광 박사님, 진창수 박사님 세 분이 발제를 해주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김현욱 박사님, 이동민 박사님, 박창건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1회의를 보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진짜 발표자들은 절대 20분을 넘지 않게 15분이면 제일 좋겠고, 예, 발표해 주시고 토론자도 한 10분 이내로 다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리 우정혁 박사님부터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 없어도 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에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런 회의에 발표를 요청받게 되면 발표하기 전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과거에 이런 회의 기회 때마다 공무원분들이 오시면 왜 저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할까 하는 걸로 뭐 속으로나 아니면 때로는 대놓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저는 심지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표하는데 제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크게 특별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세션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대미 관계라는 것은 한국 차기 정부가 상당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고려할 요소가 그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과, 미국이 생각할 때 한미동맹의 어떤 강도를 측정하는 가늠자로서 사용하는 한국의 일본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각 박병광 박사님과 진창수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신정부 차기 정부의 대미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지난 뭐 Foreign Affairs 아티클이라든지 아니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었던 공약 등을 보시면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간의 정책 동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글로벌 역할을 상당히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보여줬던 어떤 한미 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접근법 차이에서 조금 더 동조된 방식으로 이동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제재의 완화나 제재의 해제를 협상을 이끌어내는 도구로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판문점이나 이제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3자간 대화 채널이 상설화되도록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서 하겠다. 뭐 이러한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동맹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약 4, 5년간 약화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한에 대한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미국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한반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국익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겠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이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나온 신정부의 대미 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뭐 프라미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이행되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한국, 그 다음에 5월 10일 이후에 차기 정부가 맞닥뜨리게 될 외교안보 정책 환경은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급격한 전환을 이루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정책적 환경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한미 관계라는 것은 이것이 양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과연 또 미국과 어느 정도의 정책 동조성을 이룰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양자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쌍방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방식과 수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 역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저항 역시 차기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데 제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선 이제 우리의 주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대미 공조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인데, 바이든 정부는 이제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어떤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제재 완화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작년 4월 말쯤 이제 대북 정책 리뷰를 마쳤다고 한 이후에 그 정책이 실제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전혀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대북 정책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들어서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그 다음에 ICBM 미사일들을 발사를 한 것이 또 어떤 식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가 아직 미지수인데요. 하나는 최근 한국 대사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의 그 CBID라는 목표를 위해서 나아간다는,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강화할 수도 있는 반면에 바이든 정부의 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그 군축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이런 ICBM의 성공적인 발사가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군축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확장 억제와 관련한 부분인데, 지난 수년간 확장 억제와 관련돼서는 논의가 이제 매우 제한되어 왔고 그 이유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현 한국 정부로부터의 요인도 있었지만, 최근 그 핵 능력 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국 민주당 정부의 성격도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아직까지 NPR이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이 NPR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sole purpose, 그러니까 단일 목적 사용 같은 것들이 이제 배제된다. 뭐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영향을 받아서 이 동맹국들에 대한 리어시어런스 차원에서 이 핵 사용 목적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확장 억제 강화를 모색하는 차기 정부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제재 정책에 대한 동참이나 이제 경제 안보에 관한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러시아 제재 과정에서 이제 다른 동맹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이제 의사 결정이 좀 늦어지면서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동맹국들과 소위 말하는 like minded countries들의 연대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내지는 의구심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차기 정부는 이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책적인 방향은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정책 동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할 것이나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국내외적인 저항 예를 들어 뭐 러시아나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또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저항 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작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중국 정책 및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선인은 이제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당당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였고 쿼드 워킹 그룹에 적극 참여한다거나 쿼드에 대한 점진적 참여, 그 다음에 한미일 3자 간 안보 공조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속도나 참여의 정도와 차기 정부가 이행을 할 수 있는 참여 수준과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당선인의 이제 캠페인 기간 동안의 언급이 어느 정도 한미 간에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선인이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당히 대미 정책의 공조성을, 동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설정될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미 정책 동조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저항 내지는 뭐 제재 그리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정치 경제학적인 저항과 비용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야기했던 이 정책 방향의 수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혹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 박사님.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예, 우 박사님께서는 그 대미 정책 과제로 다 뭐 크게 두 가지죠. 동맹 자체를 강화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책 공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책 공조는 물론 뭐 대북 정책 공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뭐 확장 억제라든가 아니면 대중국 정책, 한미일 안보 협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 공조를 미국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도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중국 정책 저 과제에 대해서 우리 박병광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광입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유익한 주제로 국가전략 포럼을 만드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발제를 맡은 것은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 과제와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라든가 또는 한중 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도대체 중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2년 8월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수교 30주년입니다. 지난 30년의 짧은 시간 동안 한중 관계는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경제 상호 보완성,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중국은 기회이면서 또한 경계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중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봤을 때 도대체 중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지난 2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중국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즉 피부로 그 강대국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2000년의 역사라는 것이죠.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거 냉전 시기에 우리는 미국과의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면 중국과의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미 수출액과 대일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켜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경시할 수만도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미래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볼 때 중국이 나름대로는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을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중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중일관계나 중미관계와 비교해봤을 때 한중관계는 중미관계나 중일관계처럼 구조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때때로 역사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이 작용했지만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컨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30년을 돌아봤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의 관계는 결국은 협력적 동반자가 되어야지 갈등적 경쟁자가 되어서는 우리의 국가익과 국가안보에 상당히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리 차기 정부가 대중국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느냐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중관계가 그리고 또 차기 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굉장히 도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 요소의 첫 번째는 현실의 근거에서 봤을 때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경쟁이 대립될수록 중견국인 한국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두 강대국의 노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아시아 동맹 구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쿼드 가입이나 또는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나 이런 미중 대립 사안에서 중간자적인 최소한도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치우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또 한중 간에 김치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점 그리고 체제에서 오는 어떤 그런 국민들 간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정서상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1년에 한 그 국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반중 감정이 약 70%가 넘게 나타나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만 거기서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한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젊은 층은 10년 후에 한국의 가장 그 위협적인 그 안보 위협 세력으로 중국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의 모순을 그 양국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그 한중 관계에서 나타나는 체제와 국민 정서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과 중국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산업 구조의 분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우리의 중요한 경쟁 대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중 간의 어떤 그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점점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차기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른바 3대 괴리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첫째,
한중 간의 시간이 갈수록 종합국력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간에 나타나는 가치와 체제의 괴리가 점점 그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은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는 데 비해서 우리는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 주기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그 대중국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상호 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구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 좀 더 굴종적이었다. 또는 당당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게 양보할 수 없는 선은 지켜나가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이고 인식이다. 그래서 결국 쉬운 나라로 보이지 않고 밀리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기저에 깔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미중 간 전략 경쟁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방편으로서 윤석열 정부는 한중 간 고위급 전략 대화를 정례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불안정했던 고위급 전략 대화를 적어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에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급 대화를 포함해서 2+2 차관급 전략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사구시의 입장을 반영하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그 과도한 저자세 외교라든가 또는 장기적 전략적 관점의 부재라는 어떤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당한 대중국 외교를 펼쳐가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차기 정부의 공약이나 대중국 정책 방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펼쳐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이제 쉽지 않은 허들들이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차기 정부가 이제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한중 관계 현존하는 도전 요인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했던 공약들 이러한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상호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이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중국이 한국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게 일방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로 전가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존중보다는 상호를 강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상호를 강조하고 그런 것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드 배치라는 것도 결국은 상호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제대로 상호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미동맹 재건과 강화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와 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까지 이제 연결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적어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발전된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미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 다단계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서 사드를 구매해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중국은 사실 한중 수교 30년에서 가장 불편했던 시기가 2016년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던 시기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나 이제 그런 그 이미지 효과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 나왔던 이른바 삼불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측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인식에 공감한 나름대로의 합의다. 그리고 구두 약속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찌되었든 차기 정부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면 이러한 삼불 합의에 대한 것을 깨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중국은 이 차기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내면서 축하를 하고 또 처음으로 당선인 신분에 있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다 결국은 차기 정부가 대미 일변도 정책으로 흘러갈 것에 대한 나름대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차기 정부를 나름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포함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차기 정부가 도대체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냐, 무엇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올해 우리나라는 이제 한중관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들 간의 정서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미중 갈등에 따른 연루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다음에 북핵 문제라든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있고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인 입장에도 다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시기에 차기 정부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대중국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현실 인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저는 국가이익과 외교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이른바 핵심 이익을 주장하죠. Core Interest라고. 미국도 이른바 Vital Interest를 주장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양보 불가한 중요 이익은 무엇인가? 이러한 국가 이익을 정해야지만 이익과 가치의 교집합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차기 정부가. 따라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굉장히 중요한 양보 불가한 국가 이익을 규정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갈수록 현 정부에서 추구했던 어떤 그 전략적 모호성의 활용 영역과 현안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될수록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전략적 모호성 또는 전략적 신중성 또는 전략적 이중성 이러한 것들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약 속에 이미 나오듯이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쿼드의 적극적 기여라든가 가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결국은 한중 간의 갈등 사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한중 간의 갈등 사안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원칙의 일관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위급 전략 대화 등 어떤 다양한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이익에 근거해서 원칙의 일관성을 추구해야지만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강대국으로부터 존중받는 국가가 되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그 진보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좀 더 중국과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것은 저는 선한 의지가 나름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그 선한 의지가 뭐냐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선한 의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선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중국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게 굉장히 저자세 외교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좀 과도한 그 의존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중국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 정서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우리가 손보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30년의 한중 관계를 기약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중국에게 접근하고 다가서는 공공외교를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는 항상 중국 문제가 중요하다,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구조상 청와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청와대의 중국 전문가가 중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말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이 되었든 국가안보실이 되었든 중국 전문가를 중용하고 러시아 전문가를 중용하고 일본 전문가를 중용하는 것, 그중에서도 미중관계가 중요하고 한중관계가 중요하다면 먼저 중국 전문가를 중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기 정부의 대중정책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만 결국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모든 대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 이익, 그다음에 어떤 원칙, 그것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여섯 가지 어떠한 정책 제언, 상당히 자기 정부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일 정책 과제에 대해서 진창수 박사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대일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아주 우리 세종연구소가 시적절하게 잘 이렇게 회의를 조직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일 정책의 이 정책 과제가 사실은 한미 정책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대중국 정책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그 이전에 문 정부의 대일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문 정부의 실패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일본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윤 당선인의 대일 정책의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중추 피봇 스테이트라는 것을 외교의 기본 그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남북 관계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갈등의 한일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의 선언의 2.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전에 그 문 정부와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서는 한일 협력의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잘 아시겠지만 북한 문제, 남북한 문제가 문 정부가 우선순위가 높았다고 한다면 한일 협력은 그것의 카드로서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한일협력의 우선순위가 문정부는 윤 당선인은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미일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한미관계에서도 미국도 한미일협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한미일협력의 의지가 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은 기존의 대일 정책과 차이점을 뚜렷이 부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는 한일 양국의 관계 또는 남북 관계 중심의 한일 대일 정책에서 탈피해서 국제 관계 속에서 한미 동맹 또는 국제 관계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의 한일 관계를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전보다는 한일 협력이 더욱더 중시하는 그런 정부다, 윤 정부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신정부의 대일 정책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뭐 앞에 우리 우정엽 박사도 말씀을 하셨고, 새로운 정부가 대일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 전반에 굉장히 정치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대일 정책에 있어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자세, 대일 정책에 대한 자세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반일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의 강경 입장도 강경이고 그리고 원칙적인 입장도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일본의 태도도 현재 있어서 한국의 모든 것은 한국이 보호를 갖고 있다, 한국이 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의 태도도 결과적으로 한국의 윤 당선인의 대일 정책에 여러 가지 장애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환경이, 정치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 정책을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임 정권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일부터 시작을 하면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다가 국내적 합의를 무시해서 역풍을 맞았다.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이후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와의 소통을 경시했다. 국내 대책에는 굉장히 경시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아베를 보시면 아베 정권은 털끝만 치도 반성을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해서 한국으로부터 반발을 가져왔다. 노 아베. 그죠? 그다음에 스가 그 이후에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했다. 대화를 거부했다. 이런 그 전임 정부들의, 양국의 전임 정부들의 실패가 사실은 키워드로 이것들을 잘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실패인 국내 피해자 대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것도 국내 피해자 대책에 소홀하고,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인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등한시했다, 방치했다. 이 두 개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은 반성과 사죄라는 그 키워드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대화, 실질적인 대화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그 윤 정부의 기본 그 대일 정책도 피해자 대책, 식민시대에 그 여러 가지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는 사죄와 반성이라는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나름대로의 국민적 피해를, 현재의 국민적 피해를 완화시켜 줘야 된다. 이것이 국익을 위한 전략 외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일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것은 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은, 과거사 문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존심 대결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있다. 해결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로서 기반을 까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 해결은 장기적 과제를 인식하고 갈등 관리를 통해서 해결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익은 확대해야 된다. 경제협력을 정치적 문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익은 확대, 전략은 공유. 대북 문제에서 방법론이 다르더라도 역할을 같이 분담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 문제 또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을 공유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존의 대일 정책의 방향이면서도 무시를 했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될 거다. 이것을 이 세 원칙을 나름대로 잘 확대시키고 심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제일 먼저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해결 방식이 현재는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 실무진에서 버텀업 방식이라는 것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톱다운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가 오는 것이 가장 좋고 이게 정치적인 또 국내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못 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외무장관, 하야시 외무장관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정상회담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서로 교섭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물꼬를 트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국제관계 지금 시련을 한일 양국이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강제징용 문제죠. 한국에서는 좀 더 폭넓은 의미로 강제동원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제동원을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피해자 대책을 하지 않는 한 이게 일본과의 교섭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것은 피해자 대책을 하고 피해자와의 컨센서스를 가지는 양면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안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도덕적 우위에선 과거 청산, 그리고 대일 변제, 정부가 보정을 해주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법 방식, 문희상 안에 2.0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특별법을 통한 방식. 이게 하나의 문제로 도덕적 우위에 의한 과거 청산을 하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국민적 합의를 가져오기 힘들다. 대의 변제한다고 해서 국민들 간에 이 피해자의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특별법,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어떤 형태로든지 혼합, 믹스,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문 정부가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유지하겠다고 말을 한 것에서 이번 정부는 과제가 굉장히 가벼워졌다.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가벼워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재판에 계류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2015년 합의로 되돌아가고 그것에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통해서 한일 합의를 하느냐. 이건 뭐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위안부 문제는 연구와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작업 그리고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략 협력 강화, 아까 전략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사실은 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윤 정부는 참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지만은 인도태평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디까지 동조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가치에 의해서 이제는 한국의 외교 전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런 의미에서 용기와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이 부분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일 정책은 포괄적 해결 방식을 하겠다고 윤 후보자 시절에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그 국익을 위한 대일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좀 더 재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접근을 일본 사람들이 패키지 딜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뭔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이런 그 인식을 오해를 가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보다는 제가 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해결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포괄적 협상을 시작을 하되 결과적으로는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은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서 그 테이블에 올린 상황에서 서로 논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갈래를 점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진행을 하면 신뢰를 쌓아서 잘 진행을 하면 사실은 그게 패키지 딜로서 시간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한일 관계를 대체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제1단계는 뭐냐면 대화를 실질화해야 된다.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과거사 문제를 주관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컨트롤타워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형무소에 갔어요. 이 대일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아닌 이상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우리가 하듯이 한일관계 특별 담당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그 컨트롤 타워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일본과의 교섭은 많은 외교부라든지 이런 그 곳에서 할 수 있으나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피해자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원고 측 변호사, 원고에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과의 교섭을 시작하는 그런 그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대화의 실질화가 첫 번째 단계다. 이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일본도 나름대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제 그게 2단계가 정상회담이 필요한데 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야 된다. 자, 보세요. 그 컨트롤 타워라는 액트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다음 3단계가 되면 모라토리움, 나름대로 신사협정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에서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은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본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은 지소비에는 당연히 연장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현금화 조치가 가장 문제인데 이런 분위기가 모라토리움이라는 교섭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원고 측 변호사들도 외교 교섭을 생각해서 연기를 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진통의 과정은 겪을 수 있으나 여기서 필요한 것은 피고 측 기업하고 원고 측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3단계에서 그게 필요해요. 그것은 피고 측 기업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와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그 과거사 문제에서 그것이 시작하면 화해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그게 3단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4단계가 교섭이 실질화되면 이제 대의 변제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우선 그 현금화 조치에서 사법부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 돈을 대의 변제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서
도덕적 우위에 대한 그 하나의 대일 정책의 선언도 기반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로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예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사죄와 반성의 상징적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의 일본의 분위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허들이다. 이 4단계에서 이제 그게 가능하면 제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02 드디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김대중 오부치 그 공동선언에 원래는 뭐 과거사 문제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는 민간의 교류, 한일 간의 교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가 좀 더 2.0에는 중점을 둬야 될 것이다.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이야기한 쿼드 문제,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인도태평양 문제부터 뭐 1대1로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한일 협력을 어떻게 앞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5단계고 6단계는 결과적으로는 이 6단계가 마지막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특별법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의 피해자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로 끝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저는 5단계까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상적이긴 하나 3단계에서 4단계만 만들더라도 대일 정책은 새로운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 박사님께서 뭐 시간을 좀 초과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 앞에 분들이 너무 그 발표를 갖다 아주 컴팩트하게 해주셔서 시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면은 결국 그 한일 관계의 어떤 그 중요성 그런 건 양국 정부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뭐 조그마한 실수, 뭐 실패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섯 건 실패했는데 그래도 그 8번째 포괄적 접근은 전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대로 가도 되고 안 돼도 되지만 적어도 우리 학자들께서 이런 정책 제언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적에는 저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가 끝났고요. 그럼 그 각자 그 대미, 대중, 대일 정책의 그 또 다른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국립외교원의 우리 김현옥 박사님. 대미 정책 그 토론 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을 얼마 정도? 뭐 한 15분 정도 해도. 15분씩이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정엽 박사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발표를 해주셨고요. 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신정부가 들어서서 상당 부분 한미동맹을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2008년도에 그 트랜스폼을 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동맹의 아주 기본적인 형성 요인인 공통의 어떤 위협 인식에 대해서 과연 한미가 지금 얼마나 공통화되어 있는 상태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기본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2+2 회의도 열리지 않았었고 2+2 회의라는 것은 중요성이 결국은 국방이나 외교 장관들이 모두 모여서 동맹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디테일한 것까지 논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그 안보 전략
그리고 안보 전략의 공통화, 공통적인 안보 전략적인 목적, 뭐 위협 인식 이런 것부터 논의를 할 장인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에는 위협 인식의 공통화가 지금 상당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북한은 위협보다는 대화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 오히려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는 보면 북한과 중국 이 두 위협의 대상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거를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작년도 5월에 한미정상회담을 보면 여전히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상이했었고 그러나 그래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입장을 한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한 한미정상회담이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위협인식에 대해서 한미가 뭔가 좀 공통적인 베이시스를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또 확장 억지 강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확장 억지 전략 협의체 EDSCG를 재가동하겠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뭐 확장 억지력을 좀 강화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벌써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벌써 동해에서 미국이 미일 간에 벌써 그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를 동원을 해서 군사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억지력 강화와 제재를 통한 관리 쪽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한 것 같고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후 관리가 아니라 사전 억지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려면 즉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 한미 간의 뭐 확장 억지력 강화라든지 군사 연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결국은 한미 간의 위협 인식 공통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포괄적 전략 동맹을 실질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강화를 시키겠다는 거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8년 이후에 포괄적 전략 동맹화가 실현되지 못한 부분은 결국은 중국을 의식해서이고 동맹의 지역 동맹화를 실패를 했다는 건데 뭐 실질화하겠다는 거는 인태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거죠. 트럼프 정부 때 이제 미중 경쟁이 이념 경쟁, 체제 경쟁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오기 시작했던 얘기가 특히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얘기가 그러면 소위 이제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의 돈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중국의 일대일로부터 시작된 전략이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었던 국가들이 많이 이탈을 했었던 건데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이런 정책이 상당히 변화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 바이든 정부는 가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데모크라틱 코올리션 국가들에게는 글로벌 공급망을 같이 구축을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상당히 미비했던 점이 중국은 돈을 뿌리고 근데 과거에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줬던 공공재는 어디 갔느냐 결국 중국의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는데 지금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서구 국가, 민주주의 국가 중심으로 구축을 하면서 촘촘하게 중국을 끊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의 혜택을 보려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가치에 들어오면 미국의 이익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가치냐 이익이냐가 아니라 미국의 중심의 가치와 이익이 같이 커머나이즈되는 그러한 바이든 정책을 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런 미중 간의 제로섬 경쟁 구도로 미국이 정책을 몰고 가는 상황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적인 선택이 되어버렸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저희가 그 고민해야 될 거는 저는 과연 중국이 어느 선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요. 그리고 중국이 참을 수 없는 선에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사드 배치라든지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아니면 뭐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민감해했던 부분, 소위 레드라인이라고 계속 그었던 것들인데, 이런 특징은 결국은 군사적인 위협에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미국의 인태 전략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공약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계속 그 이번 윤석열 후보의 어떤 연설문이나 멘트에서 나왔던 것들이 3불은 윤석열 정부 입장이 아니다. 사드 추가 배치, 3불 폐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밀어붙일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겠는가, 저는 그게 아주 포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태 전략에 참여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지만 그거를 어느 선까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 어느 선에서 우리가 미세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가, 결국은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인태 전략에 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태 전략 관련돼서 조금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올해 뭐 이미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서머리가 나오긴 했는데 이후에도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터지라든지 또 국방 전략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간이 될 예정이고, 그러면서 아마 바이든 정부의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 전략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 방안이 아마 구체화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아니면 과연 동맹국들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어느 정도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에게 요구할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사드 추가 배치도 문제지만 한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배치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거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기보다는 대만 해협에 대한 억지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자명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쿼드의 멤버가 되는 부분도 사전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도가 계속 미국 말을 안 듣고 러시아 제재에 저렇게 부정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과연 이러한 인도가 일본, 호주에 이어서 한국까지 쿼드에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찬성해 주겠는가. 쿼드 내에서 인도의 입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을 해 주겠는가. 그리고 한일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일본도 한국의 가입을 웰컴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국이 만약 그 중국의 어떤 경제 강압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한국이 쿼드에 들어오는 것을 미국은 또 얼마나 환영을 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은 쿼드 가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고 준비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뭐 한마디로 말씀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뭐 한국의 인태 전략 쿼드 참여는 뭐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 참여함으로써 한중 관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인도나 일본이 우리의 그 참여를 갖다가 뭐 승인 환영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우리 저 우 박사님이 대신 또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실 거고. 자 그럼 다음에 이동민 단국대 교수님 저 대중 정책 과제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그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국가안보조정연구원의 박병광 박사님께서 이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 과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설명을 해주셨고 또 한국의 대중 정책은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제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의 전략적 재조정에 따라서 이 자유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사회가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제가 한 가지 동의하는 부분은 이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변곡점은 결국에는 사드 배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단행함으로써 이제 악화되고 또 아직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한중 간에는 이제 국력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갈등의 본질적인 그러한 그 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산업 분업화의 구조적인 문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한중 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한중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향후 30년의 한중 관계가 이제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략하게 약간 이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해석의 차이와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이제 경사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경사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 3월 25일에 윤석열 당선자도 시진핑 주석과 이제 가진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그런 완전한 비핵화 실현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차기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제 중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인정한다라는 점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는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 대외 정책 방향성과도 이제 일치하는 부분인데 국제 사회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냉전 종식기에 90년대 초반부터 우리 한국의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를 한 것은 당연히 이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시장을 석권하는 1차적인 그런 경제적인 동인도 있었지만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이제 안보적 요인이 강하게 그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리 외교의 그런 지평을 확장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지난 정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물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했다라는 점도 있고 미국 또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뭐 한 가지 이제 분명한 점은 그 이 뭐랄까요 그 한 번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과도 이제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또 이 오히려 중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제 남북미가 협력해서 종전선언에 이제 평화 선언을 하려는 시도에서 중국이 강한 이제 불만을 표시하였다라는 점이 있었고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판한 점은 북미 그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북한과 그 협력을 하고 또 북중 관계를 그 수따로 정상화 시킨 것에 대해서 간과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많은 박사님께서 이제 국가 이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국가의 이익과 이제 가치의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해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우리의 그런 그 이 국가 이익은 결국에 대한민국의 존립 그리고 이제 번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이제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고 후자는 이제 경제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를 바탕으로 결국에 영내 평화와 안정을 이제 구축하는 시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 그런 역사적 소명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지만 현재 국제 정세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불안정 요소가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고 또 도전 요인들이 산재에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특히 이제 첨화되어 가고 있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우리의 그 지혜로운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 졸렛 문제를 보면 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 그리고 우리의 영토의 연관 보전과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이 외적 균형 다시 말해서 동맹 체제만을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점진적으로 내적 균형 다시 말해서 한국의 군사적 자강 역량도 이제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상황 극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대안들을 한번 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윤석열 차기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우리 한국이 중국에 대한 원칙적인 그런 대응 자세라고 이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에 중국의 군용기 출현이나 뭐 서해상의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 활동 등에 대한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하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그 국제사회에서 남중국해 등지에서 인공성 구축을 하는 그런 중국의 그런 국제 행태 이런 것들을 이 보편적 가치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비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질문은 이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 역량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어떠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뭐 사드 배치의 문제 그리고 전략 자산의 문제와도 이제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번영의 문제인데 이는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보국 강병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반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또 진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 차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외 정책 기조에서 한국의 그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이 도전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 정책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의 기술적 부상과 군사적 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시진핑 지도부가 국가의 대전략으로 지금 격상시키고 추진하고 있는 기술 군사 전략의 핵심인 쌍순환 전력과 군민융합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견제를 하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지금 포기한 상태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 산업 발전을 그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또 미국 중심의 산업 공급망 구축을 하는 그러한 그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가치 공급망 구축이라는 그러한 문제로 이제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질적으로 중국의 그러한 그 군민융합 정책이나 쌍순환 전략이 견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한 그 산업 구조적인 문제 뭐 일본의 그런 그 문제, 일본, 한국, 중국에 이어지는 이런 산업 구조 분업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탈동조화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이 중요하고 또 그 기술 동맹에 대한 그러한 그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쿱찬 그 클리프 쿱찬이라는 이제 유라시아 그룹 회장이 이제 그 워싱턴 커틀리에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이런 거죠. 국제 사회가 지금 양분화되고 그리고 바이폴러리티로 이제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이 그렇게 이제 그 이 냉전의 기운보다는 결국에는 이 기술적인 차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탈중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 이제 탈중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략적인 대응을 그 각 국가마다 이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질문이 뭐 처음에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저 박병왕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질문이 많았는데 박 박사님 잘 정리하셨죠? 예, 저 나중에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저 박창권 교수님 대외 정책에 대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진상준 선생님의 그 발제를 조금 저 나름의 어떤 형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의 질문과 한 가지의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제일 정책의 실패를 언급하였지만 사실은 이 제일 정책은 진보 보수 어떤 정권이든 그렇게 원만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잃어버린 한일 관계의 10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관계 복원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제적, 전략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독도 방문과 주랑 사대의 요구 발언, 그리고 2013년에 아베 총리의 대륙 침략 부인 발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2015년에 12월 위안부 합의 이후의 부산 소녀상 문제, 그리고 2017년 대선 후보들의 어떤 합의 파기, 그리고 재협상 공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재검토, 그리고 2018년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그리고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동해상의 레이더 조사, 진실 공방, 그리고 2019년에 무역 맞 보복 지소미아 종료 선언,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 입국 금지 시비, 그리고 고남도 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 공방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파라다임을 갖다가 변형시킨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신정부가 한일 협력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이제 이런 어떤 기조 때문에 그럴 거고, 그리고 한미 협력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를 갖다가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 관계 속에서 이제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신정부는 어떻게 보면 CPTPP, 쿼드 플러스, 인도 태평양 구상 등을 활용해서 이제 일본과의 어떤 무역, 첨단 기술, 기후 변화, 보건, 사이버 안보 등의 어떤 공동 대응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 면에서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복원하고 강화대 대중군사 견제로 전화되지 않게 한중 협력 네트워크와 양립할 수 있도록 일본과 조심스러운 어떤 조율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갖다가 국익을 위한 어떤 전략 위기로 설명을 드렸는데, 대일 정책의 어떤 방향이 세 가지로 이제 진장 선생님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사 문제의 어떤 관리, 그리고 이익의 확대, 전략의 공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에서 도덕적 위에 입각한 과거 청산, 그리고 대위 변제 방식, 그리고 특별 방식을 혼용해서 새로운 어떤 고민들을 갖다가 해나가야 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를 수용하면서 화해치유재단의 어떤 기능을 재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립의 어떤 관계를 또 만들어야 되며, 두 번째 이제 다자주의 속에서 이제 양자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유연적으로 대처하면서 CPTPP와 쿼드 플러스,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의 어떤 다자 협력들 속에서 한일 협력의 정진을 갖다가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도 또 다른 어떤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에 심혈을 기울였던 포괄적 한일 신공동선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지금 현재 일본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이제 2025년이 되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60주년을 갖다가 준비하는 어떤 그다른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톱다운 방식의 어떤 정상회담을 갖다가 강조를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대화의 어떤 실질화,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한 가이드라인, 신사협정, 교섭의 어떤 실질화, 그 포괄적 한일 신공동성명이라는 최종적인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내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포괄적 한일 신공동선언을 갖다가 선포하려면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998년에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는 양국의 어떤 전후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어떤 상호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양국의 미래 버전,
비전을 갖다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면 새로운 어떤 그 포괄적 한일 신공동선에서는 이 1998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유형이 어떻게 정립을 해서 담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혹시 진창준 선생님은 가진 생각이 있었으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금 이제 그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현안 문제로만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곧 2025년 되면 분출될 그 2028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한일 대륙본 공동개발 협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제 결국 그 2028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종료되기 전 3년 전에 관련 당사국의 어떤 일방 통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분출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독도라든지 동해 표기 문제보다 더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한일 현황 과제의 어떤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 교수님. 네, 저는 뭐 저 일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뭐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박 교수님의 주장은 한일 관계는 양자 관계라기보다는 어떠한 다자 국제적 그 관계 안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두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죠? 한 가지인가? 두 번째는 코멘트입니까? 아, 예. 그러면 그 대답은 우리 저 진 박사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순서대로 우리 코멘트에 대한 우리 발표자들의 어떤 리스폰스 부탁드립니다. 오 박사님. 네, 김현옥 박사님 말씀 감사드리고, 그 말씀 주신 사항들 중에서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또 뭐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5월에 이제 조인 스테이먼트에서 담긴 내용들을 특히 이제 한반도 그 비핵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한미 간의 중국의 위협 인식이라는 부분의 공유가 향상되었냐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뭐 저는 아직까지는 현 정부가 미국과 그렇게 공유의 정도를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특히 지난 5월 스테이먼트가 뭐 한 4페이지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한 패러그래프 정도가 남북 문제, 특히 이제 뭐 판문점과 싱가포르 선언의 계승에 관한 부분이고 한 세 페이지 정도가 이제 어떤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 그러니까 이 지역 문제를 포함한 것에 관한 거였는데, 저는 뭐 그것이 어떤 공유 위협 인식의 공유의 바탕을 둔 거라기보다는 서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교환한 그 측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그 지난 5월에 조인 스테이먼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좋은 내용은 거의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 중에 김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뭐 2 플러스 2라든지 아니면 뭐 확장 억제 메커니즘이라든지 뭐 훈련의 정상화를 통한 뭐 억지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쿼드에 관한 것인데, 쿼드에 관해서는 그 김 박사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의 입장 역시 우리가 쿼드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제외한 일본과 호주가 현재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동맹국으로 이제 쿼드의 참가국인데 여기에 또다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쿼드라는 것은 미국과 뜻을 상당히 같이 하고 있는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를 견인해 나가는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인도를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굳이 인도가 그렇게 인투지아스틱하지 않은 한국의 참여를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커트 캠벨 등이 쿼드의 확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다가 사실 이제 그 이후에는 쿼드의 확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야기가 없고 쿼드보다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다자를 통해서 한국이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 쿼드에 정식으로 가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쿼드 워킹 그룹의 이제 적극적인 참여라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까 진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과거사 문제를 제외하고 한일 간에 어느 정도까지 각자 국내 정치적인 저항을 좀 넘어서서 협조할 수 있는 협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텐데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지난 수년간 일본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느냐가 이 쿼드에 어떤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 보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는 저는 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 추가 배치는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이야기한 것은 미군의 자선 배치가 아니라 한국이 구입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한중 간의 관계, 이 사드 배치 기간 동안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이 미국의 자산 배치가 아닌 한국의 구입 문제는 2016년과 같은 큰 반발은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결국 중국이 문제 삼는 거는 이게 미군에 배치되건 한국에 배치되건 연합군 체제라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또 끝없이 문제 삼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그러한 반감 표명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은 저는 아닐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해서는 크게 미국 쪽에서 디맨드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미사일의 탄도 중량과 사거리를 늘리면서 굳이 미국 미사일을 갖다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 공격용 미사일에 대한 어떤 미국 미사일을 갖다 놓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줄었고 오히려 조금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아무리 미일 간의 동맹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국산 미사일을 일본 국토에 돌아다닐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제재의 방식으로 연대를 좀 이끌어가려고 했다면 그 제재만으로 연대를 이끌거나 유지하는 게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 대가로 과연 중국과의 관계 아니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반대급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이 글로벌 공급망의 리셔플링 과정에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애그리게이트 레벨에서 보면 한국의 국익이 총량으로는 이제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이 민주주의 연대 내에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지만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는 또다시 이익의 재배분이 이익과 비용의 재배분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저항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외교안보 정책과 국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뭐 좀 조정해 나가느냐 그 도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새로이 들어설 정부가 이 대미 관계의 어떤 전환과 더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따 시간 남으면 우리 김 교수님한테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우리 저 예, 박병관 박사님. 예, 이동민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커멘트인지 질문인지 좀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앞부분에 말씀하신 게 문재인 정부가 그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했다거나 저자세 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실망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5월에 취임하기 전에 중국에 특사를 보냈죠. 이해찬 당시 의원이 이제 특사단장으로 갔는데 시진핑 주석을 면담할 때 마주보고 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들이나 언론 시각에서는 이게 과연 호혜평등의 관계인가라는 의문점을 한번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죠. 시작부터.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그해 12월에 중국을 방문하셨는데 혼밥 논쟁이 있었죠.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국가 원수가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가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불쾌했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계속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께서 신임하시는 분을 주중대사로 보냈는데 그분이 중국에 가서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만절필동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만절필동의 유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양자강이 아무리 굽이고 비쳐 황하가 아무리 굽이고 비쳐 흘러도 결국은 동쪽으로 간다라는 직역하는 뜻이지만 의역하면은 결국은 소국이 대국을 향해서 충절이 변치 않는다 이 뜻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때 만절필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썼거든요. 왜 대사가 가서 그런 오해받을 만한 말을 써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의식 속에 저는 뭐가 좀 비판의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더 말씀드리면 이건 좀 죄송하지만 대통령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대통령보다도 그 주변의 참모들이 도대체 좀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향해서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도대체 운명 공동체를 시진핑이 주장했을 때 무슨 뜻인지를 알고서 그 말을 했던 것일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정책 제안 중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에 중국 전문가가 중용되어야 한다라는 뜻도 바로 그것과 연관도 됩니다. 사실은. 뭐냐면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1기부터 강조했던 세계 전략 중에 한 부분은 뭐냐면 구체적인 전략은 1대1로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1대1로 전략의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철학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게 이게 같이 받쳐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의지가 너무 나이브하게 투영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통적 역사적 우리의 그 중국에 대한 관념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 당선인 측도 저는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싱하이밍 대사가 와가지고 인수위원회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당선인하고 같이 악수하고 전달하고 둘이 그 축전을 앞에 두고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그 시진핑이 보낸 축전이 뭐 마음은 고맙지만은 중국 대사를 직접 당선인이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될 뿐인데 그걸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같이 그걸 들고서 사진을 찍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뇌리 속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무엇으로 각인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사도 만나셨죠. 근데 미국 지금 대사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리대사일 텐데 미국 대리대사가 왔어도 직접 만나주시고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카인드한 측면, 그러니까 친절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상대하든지 호혜평등의 외교, 국격의 외교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제발 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대중국 외교든 대미국 외교든 외교를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왜?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중의 정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좀 더 정책적이고 이론적인 말씀을 하셨죠. 가치와 이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죠. 군자는 가치를 추구하고 소인배일수록 이익을 추구한다. 근데 그 3000년 전에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겠죠. 이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도대체 국가이익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역대 정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정책으로 그것이 과연 밑받침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이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국가이익과 가치의 그런 교집합을 추구해 나가는 노력이 사실은 중요한 외교의 기술이라고 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의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개념화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중국의 군사 역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쓴 보고서가 이제 그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사 강대국화에 대한 연구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고 군사 대국이 된다고 해서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미중 전략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군사 대국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중국을 겨냥해서 군비를 확충하고 군사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마치 이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나라가 너무 커지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담이에요.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비대칭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비대칭 능력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야 돼요. 절대치로 비교하면 군사력에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수 없지만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괴롭히면 우리도 중국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즉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런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이버 능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중국의 경제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능력 여러 가지를 구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잠수함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칭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심지어 어떤 나라가 됐든 우리의 자강과 더불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끝으로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 기술 분야에서의 탈동조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기술 분야에서의 탈동조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 밑바닥에는 전반적인 탈동조화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미중 관계는 패권 경쟁의 서막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말하기 싫어도 사실은 신냉전입니다. 중국에 있는 몇몇 제 친구들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럼 왜 이것이 패권 경쟁의 서막이고 신냉전이냐? 그걸 말씀드리기 첫 번째, 미소 냉전 시기를 한번 돌아보죠. 왜 미소를 냉전 시기라고 하죠?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을 서로 에너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적이라고 규정했단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을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을 만들자고 했고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폼페이오가 중심이 돼서 중국을 애드버서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애드버서리 전에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이미 라이벌이고 컴피팅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바이든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국무성이었죠. 국무성 연설에서 중국을 애드버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국장, 기타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이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은 애드버서리라고 했습니다. 적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미소 냉전 시기와 미중 시대가 다른 것은 미중 시대는 미소 시기와 달리 상호 의존성이 높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무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미중 관계는 점점 디커플링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급한 것이 일단은 첨단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봤을 때 거기서 먼저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지만 결국은 진영화를 지금 하면서 점점점 많은 분야에서 탈동조화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미소 냉전 시기는 가치와 체제와 이념의 대립 시기였어요. 지금 미중 관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맹과 권위주의 체제의 대결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미소 냉전 시기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다 지금 진영 외교로 가고 있어요. 자기 편에 줄 서라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냉전이 아니고 패권 경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하여튼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대중정책이 됐든 대미정책이 되었든 이러한 그 국제정세의 변화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기초 위에서 결국은 우리의 국가익과 가치의 교집합을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결국은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진 박사님 질문이 하나니까 간단하게 네. 왜냐하면 플로워에도 좀 여쭤봐야 되니까 예, 해주십시오. 아까 뭐 말씀 드릴 건 다 드렸으니까 김대중 오부치 그 2.0에 포함될 내용은 첫 번째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뭐 일본 측의 사죄와 반성 그게 이제 김대중 오부치의 그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의 지향적으로 간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민간 교류, 양국 간의 그 교류의 활성화. 그다음 세 번째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 관계 속에서의 협력.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그린 시프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력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안보 문제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포함되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그리고 촉진하는 데 한일 양국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포함되는 이전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강조해서 포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한 15분, 20분 남았으니까 일단 플로어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면 네. 정 교수님. 아주 저 짧은 질문 하나인데요. 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도움을 달라, 압박을 해달라, 대화를 시키도록 대화를 하도록 해달라, 뭐 제재를 대해달라고 하는데
중국은 한 번도 우리 말을 들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필요하면 자기의 필요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라는데 우리가 하라는 데서 하는 거고 자기들이 국제적 체면 때문에 제재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굉장히 그 고위회담, 정상회담, 장관회담을 보면 항상 중국한테 우리가 뭔가를 굉장히 크게 북한 문제를 부탁을 하고 항상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하란다고 할 걸 안 한다든지 안 시키는데 뭐 자기들이 해야 될 걸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중 간에 우리가 좀 약간 그 한 점 접고 들어가는 북한 문제들을 좀 의제에서 빼버리면은 뭐가 잘못되는 건지 대통령이든 통일부 장관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중국 사람 만나면 항상 좋을 때는 대화를 하도록 해달라 또 나쁠 때는 압박을 대달라 하는데 중국은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국이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중국 정부 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두 분 다 해도 된다 뭐 간단하게 하시면 네. 전복근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만났을 때 북한은 둘 다 인접국이고 또 공동의 어떤 안보와 이익에 결부된 국가이고 또 한중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슈를 공감대를 가진다고 봤을 때 그 평화와 안정의 가장 위해 요소가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중 간에 전문가 그룹이 만나든 고위급이 만나든 외교 당국자가 만나든 북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의 이슈이고 지역의 이슈이고 양자 공통의 이슈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이 만나도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국에게 북한 문제 해결 또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했을 때 중국이 과연 우리 말을 들어주는가?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들어주지 않아도 계속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중국은 결국은 그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뭘 해서 제재를 받았을 때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게 그 제재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중국은 그래 그건 내 사안이 아니야.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온 마이 웨이 할 거야 해도 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중국을 어느 선에서는 북한 문제에 계속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요한 순간에 중국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했을 때 중국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자회담이 잠시 들어왔었고 육자회담은 위장국이 되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북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한국이나 중국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한국과 북한이 만날 때 베이징을 장소로 제공하기도 하고 중국이 분명히 역할을 하는 것은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아까 제가 굉장히 좀 너무 열의에 차서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과도한 기대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볼 때 자칫하면 우습게 볼 수도 있고 또 그걸 핸들링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러한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접근하자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한중 간의 북핵 이슈나 북한 문제 이슈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좀 너무 극단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동문 교수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요. 중국의 대북한의 영향력은 굉장히 아직도 지대하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제 5차례 연임
그 연속적인 그런 그 북중 정상회담의 예를 드렸지만 이게 짱저민 시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 그 이렇게 북한에게 이제 그 접근을 한 것은 한반도가 이제 변화 상황이 이제 될 때마다 중국은 개입하면서 이제 그 관리를 한 측면이 있었고 또 뭐 향후 이제 그 미중 관계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그런 뭐 군사 현대화 작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북한에 대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로어에서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저 김 교수님 뭐 한마디 하실 뭐 네. 한마디는 아니고요. 질문 하나만 드리면 예. 그 우정엽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정엽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 이거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그 지금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북중 관계가 강화가 되고 있고 뭐 북한의 군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북한을 감싸주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핵실험을 단행을 하더라도 중국이 이런 북한에 대한 뭐 북한 감싸기 이런 태도가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궁금한 질문입니다. 예. 이것도 또 우리 우 박사님이라기보다는 우리 간단하게 뭐 사전적인 예. 정보로서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지난주에 미국 갔을 때 이제 UN도 뭐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UN에서는 뭐 이미 뭐 중국의 협조는 뭐 그 어느 사안에서도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ICBM 발사 이후에도 중국의 표현이 뭐였냐면 Legitimate Security Concern of DPRK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해결해 주라라는 거를 중국이 이미 그러니까 ICBM 발사 이후에도 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뭐 UN 안보리나 UN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뭐 심지어 무슨 프레스 스테이먼트조차도 이제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통일부 장관께서 몇몇 전문가를 초청하셔가지고 이제 의견을 자문을 좀 받겠다고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통일부 장관 질문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김현욱 박사님 질문하고 똑같았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이 요즘 보고 있을 때 이제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 그리고 핵실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우려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지금 질문의 답변이 크게 차이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게 과거에는 핵실험을 하거나 이제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머뭇머뭇거리면서 결국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고 그걸 조율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과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국의 의도대로 잘 성안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네가티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북한의 외교가 참 경이롭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번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도 북한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 본인이 그 자리에 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때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편승함으로써 결국은 러시아가 미국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고 보고 또 2018년 3월에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 이후에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화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중국조차도 이제는 쉽사리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 결의안의 성안에 찬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중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을 향해서 얼굴을 붉힐 수는 있지만 등을 돌릴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을 할 경우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성안되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진통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교수님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럼 다음 기회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회. 네. 예, 그럼 우리 박 교수님. 네.
저도 이제 그 중국 전공하시는 박병호 선생님이나 이동훈 선생님한테 질문인데요. 저 그 지금 보면 이제 2022년 어떻게 보면 글로벌 통상 정책의 그 최대의 하두인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쿼드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안보 동맹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네, 그럼 한 1분만 시간 드리면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사실 뭐 2시간 동안 사실 5분 남았는데 뭐 우리 이 제2회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우리 저 최은주 박사님께서 좀 차후 어떻게 진행하는지. 예, 지금 이제 이상으로 제2회의를 마무리하고요. 근데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오후 3시 20분부터 제3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